일관성 있게 뛰는 심장은 상당량의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이 자기장은 우리 몸 밖으로 방출됩니다. 이 자기장은 에너지이기도 하고 주파수이기도 하며 모든 주파수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 주파수가 전달하는 정보가 의도 혹은 생각인데 이 의도와 생각이 다른 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의 심장에 일관성과 균형을 가져다 주는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이 물질 우주의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빛과 정보를 방출합니다.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며 생존 모드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을 몸 안으로 끌어당겨 그것을 화학 물질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몸 주변의 에너지장은 줄어들게 되죠. 빛이 많이 방출될수록 에너지도 많이 방출되고 그만큼 생명력도 커지게 됩니다. 몸을 둘러싼 빛과 정보가 적은 사람일수록 물질 쪽에 더 가깝고 따라서 생명에너지도 조금밖에 방출되지 못하는 거죠. 폭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들과 다양한 체계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화학작용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빛이 에너지장을 통해서도 서로 소통한다고 합니다. 이 빛의 에너지가 우리의 세포 안팎의 정보 혹은 메시지를 전달해 다른 세포들과 생물학적 체계들에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스트레스 속에서 산다는 건 생존을 위해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을 인식하면 기본 신경계, 즉 교감신경계가 흥분하기 시작하며 이와 동시에 우리의 몸은 막대한 에너지를 끌어모아 스트레스 요인에 대응합니다. 위험이 감지되면 우리는 먼저 동공을 확장해 시야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심박수를 높이고 호흡을 가쁘게 해 더 잘 뛰거나 싸우거나 숨을 수 있게 하죠. 혈액 속으로 포도당을 다량 내보내 세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최대한 확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기들에서 빠져나온 혈액이 재빨리 팔다리로 옮겨져 갑니다. 그래야지 필요할 때 재빨리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면역체계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분비해 근육으로 쏘아보냅니다.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도망을 가든지 받아내든지 할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갑자기 나타나는 스트레스 요인과 싸우거나 숨거나 도망을 치거나 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환경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단기간일 경우라면 말이죠. 문제의 사건이 지나가면 우리 몸은 대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을 재비축하면서 몇 시간 안에 균형 상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상태가 몇 시간 안에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균형 잡힌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죠. 실제로 장시간 동안 비상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생명체는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큰 뇌 덕분에 인간은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죠. 과거의 사건들을 되새기거나 미래에 벌어질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관련 화학 물질을 쏟아내죠. 다시 말해 우리는 강렬한 과거의 사건을 생각한다거나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통제하려 드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와 몸의 정상적인 생리작용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과거 경험의 화학적 결과물입니다. 우리 감각기관들이 주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면 한 무리의 뉴런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죠. 이 뉴런 집단이 특정 패턴으로 고정되면 뇌는 관련 화학물질을 만들어 몸 전체로 보냅니다. 어떤 사건에 감정이 더해지면 우리는 그 사건을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경험이 큰 사건일수록 우리 몸속의 화학작용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인지되면 뇌는 그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부의 경험을 촬영해 둡니다. 이것을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한 사건의 기억은 우리 뇌에 신경학적으로 각인되고 그 장면은 우리 회백질 속에 완전히 엉겨붙어서 세월이 지나도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경험이 발생한 순간과 장소,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대상들의 조합이 하나의 홀로그램 이미지로 우리의 뉴런이라는 건축물 속에 새겨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기 기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 경험은 신경회로 속에 각인되고 그 감정은 우리 몸속에 저장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과거가 현재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우리는 신경학적으로 그 경험의 회로 안에서 생각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화학적으로 그 사건이 야기한 감정들만 느끼려 하며 그 결과 우리 존재의 상태 전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든 생물학적으로 과거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초자연적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또한 다른 세상들에서도 우리의 참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훨씬 큰 앎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만이 아니라 무한한 수의 내가 존재합니다.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내가 무한의 영역에서 살고 있고 그 무한의 영역 또한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발견되기를 기다리며 영원한 현재의 순간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잠재적 생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의 미스터리가 베일을 벗을 때 우리가 직선적 삶을 사는 직선적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차원적 존재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이 아름다운 건 미래를 바꾸는 유일한 길이 현재의 이 무한한 순간 속에 있는 우리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몸을 낫게 하고 상상도 못하던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신비로운 초월적 경험을 하는 등 여러분 삶에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면 먼저 현재 순간이라는 개념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바로 그 영원한 현재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뜻을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 혹은 과거에 살지 말라 정도로 이해하겠지만 여기서 이 말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현재에 살고 싶다면 우리는 물리적 세상을 넘어서 심지어 시간조차 초월해야 하죠.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곳이 바로 그 너머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라고 믿어온 자신의 모습을 극복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교육을 통해 듣고 받아들인 지식을 뛰어넘지 않으면 새로운 삶 혹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고수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과거의 기억들을 초월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신비로운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뇌나 몸속에 있는 신경조직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신경과학적으로만 말하면 마음이란 뇌가 활동 중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운전용 마음이 따로 있죠. 또 샤워용 마음도 따로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듣기 위한 마음도 따로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운전, 샤워, 노래 부르기, 음악 듣기 같은 복잡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각각에 부합하는 특정 마음을 이용하죠. 우리는 이미 수백 번 그런 식으로 마음을 이용해 왔고 따라서 우리의 뇌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각각의 일을 하기에 적절하게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불을 켜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뇌가 운전을 위해 활동 중일 때
우리는 실제로 신경 네트워크들의 특정한 순서와 패턴 조합에 불을 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경 네트워크들은 간단히 말하면 동공으로 일하는 뉴런들의 덩어리입니다. 이 뉴런 덩어리들은 마치 자동으로 실행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일련의 명령어처럼 작동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운전 등의 특정 행동을 수백 수천 번 반복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운전을 하려는 순간 자동적으로 우리의 뇌 속에 그와 관련된 뉴런들을 선택해서 운전에 적합한 마음을 만들어낼 것을 지시합니다. 우리의 뇌는 대부분이 과거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들에 의해 바뀌고 빚어온 뇌는 우리 과거의 생생한 기록처이죠. 경험은 뇌의 신경회로를 강화할 뿐 아니라 감정도 만들어냅니다. 감정은 과거 경험의 화학적 잔여물 혹은 화학적 피드백 같은 것입니다. 경험이 일으키는 감정의 지수가 높을수록 그 경험은 뇌 속에서 더 오래가는 자국을 남기게 되죠. 이때 장기 기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배움이 뇌 속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기억은 그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 선택, 행동, 경험 혹은 감정을 반복할수록 해당 뉴런들이 더 많이 발화되고 더 단단히 연결되며 더 오래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이란 대부분 외부 환경과의 교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외부 환경과 연결되고 뇌 속의 그 경험 이야기를 신경학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고도로 감정적인 사건을 겪게 되면 그 순간은 우리 뇌 속에 신경학적으로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험이 평소에 화학적으로 느끼던 것과 다른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또 그런 느낌을 일으킨 것에 집중하게 만들 때 우리는 특정 사람이나 특정 물건 따위를 우리가 있던 그 특정 시공간과 연결시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부 세계와 교류하면서 기억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뇌는 화학적 신호들을 내보내며 생화학적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물질적인 생각이 말 그대로 물질이 되는 순간이죠. 생각이 화학적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화학적 신호들로 인해 우리 몸은 정확하게 방금 생각한 그대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특정 방식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아채면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방식에 부응하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느끼게 하기 위해 또 더 많은 화학물질을 분비해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무서운 생각을 하면 공포를 느낍니다. 공포를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이 무서운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만들고 그 생각들이 우리 뇌와 몸의 화학물질들을 더 많이 분비하도록 자극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공포를 느끼게 만들죠. 다음 순간 우리는 어느새 생각이 느낌을 만들고 느낌이 다시 생각을 만드는 고리 속에 빠져듭니다. 생각이 뇌의 언어라면 느낌은 몸의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는 이 순환의 고리가 바로 우리의 존재 상태가 되며 이때 우리의 존재 상태는 과거 속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같은 생각과 감정을 느끼며 과거를 재창조할 때 우리는 같은 전자기장을 거듭해서 널리 방출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메시지를 가진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이죠. 에너지와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과거와 같은 에너지가 여전히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미래를 계속 창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우리의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과거와 똑같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존재 상태를 바꾸려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죠. 주의를 두는 곳이 에너지를 두는 곳이라면 익숙한 감정에 주의를 두는 순간 우리는 과거로 주의와 에너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익숙한 감정이 특정 장소와 시간 속의 사람이나 대상이 나오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과 연관된다면 이때 우리의 주의와 에너지 또한 과거에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일상 속에서 앞으로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 가야 할 곳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도 우리는 그 미래에 우리의 주의와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똑같은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똑같은 현실 속에 똑같은 사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따라서 미지의 것에 이르고 싶다면 주의를 기울일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 에너지도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바꿔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가능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몸이 마음을 따라서 기지의 것들을 경험해온 것처럼 이제 미지의 것에 주의와 에너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면 우리 몸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미지의 것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래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상황에 집중하면서 일련의 생각과 느낌 속에 계속 머물게 된다면 우리의 뇌와 몸은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머릿속에서만 벌어지고 있는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온 마음으로 집중할 때 그것이 상상일 뿐이라도 우리 뇌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 여기게 됩니다. 따라서 몸도 그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변하게 되죠. 실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우리 뇌와 몸에게 그 일이 물리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머릿속으로 시연을 거듭하는 그것이 곧 우리의 몸 상태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그날 하루 만나야 할 사람, 가야 할 곳, 바쁘게 해야 할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괴로움, 불행, 좌절 같은 강렬한 감정을 덧붙일 때 우리의 뇌와 몸은 그 미래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험이 뇌를 풍성하게 하고 또 몸에 신호를 보내는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어떤 경험을 만들어낸다면 우리의 뇌와 몸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바뀌는 건 시간 문제죠. 아침에 일어나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 몸속에는 이미 신경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심지어 유전학적으로 그날이 이미 벌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할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몸은 그날 아침에 낸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의도에 맞는 행동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일상을 지난 몇 년 동안 매일처럼 해왔다면 해당 뇌회로는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더 쉽게 활성화됩니다. 또 그렇게 실제로 행동함으로써 뇌와 몸속의 그 경험을 더욱더 강화하기 때문이죠. 정신적, 육체적으로 습관을 계속해서 강화하기 때문에 그 습관이 매일 더 무의식적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또 습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곳에 전자기적 신호를 보내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똑같은 전자기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고 따라서 늘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주의와 에너지를 외부 세계에 두고 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상황에 반응할 경우 우리 내면 세계는 불균형에 빠지고 우리 뇌는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는커녕 기존에 하던 일도 하기 힘들어지게 될 거예요. 삶의 창조자가 되기는커녕 삶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사람과 일, 장소에 우리는 감정을 갖는데요. 감정이 경험의 화학적 잔여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스트레스 호르몬 중독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비난에 중독되어 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상사를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경쟁에 중독되어 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동료를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괴로움에 중독되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친구들을 이용하고 미움 중독을 재확인하기 위해 경쟁자를 이용하고 죄책감 중독을 재확인하기 위해 부모를 이용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 감정 에너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 장소, 일들과 뒤섞여 있고 심지어 한때 묶여 있기까지 한 거죠. 이는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재정 상태를 만들고 새 인생을 시작할 힘은 물론 아픈 몸을 낫게 할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우리의 에너지장에서 방출되는 주파수를 결정한다면 우리가 온통 외부 세계의 사람, 대상, 일, 시간과 장소에 주의를 쏟고 있다면 생각과 느낌의 내면 세계에 남아있는 에너지는 하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외부 세계에 중독되어 있을 때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느끼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애초에 문제를 야기했던 사람이나 일에 중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운명을 창조하고 싶다면 외부 세계에 있는 온갖 것들의 주의와 에너지를 쏟던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모델로서 명상을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명상은 우리가 외부 세계의 모든 몸,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장소, 모든 시간과의 연결을 끊고 충분한 시간 동안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감정의 몸을 벗어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외부 세계의 모든 것에서 주의를 걷어들일 때 우리의 에너지는 과거, 현재, 현실과의 결속을 깨고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몸이던 것에서 아무 몸도 아닌 것으로 존재의 전환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 고통, 갈망 등으로부터 주의를 걷어들여야 한다는 의미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에서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물에 주의를 기울이던 데서 아무 사물도 아닌 것에 주의를 두는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나아가야 하고 직선적 시간에서 아무 시간도 아닌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명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과거의 방식으로 느끼기를 멈추고 그 느낌과 연결되어 있는 똑같은 생각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 몸을 과거에 맞추려는 노력을 멈춰야 하는 거죠. 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유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던 습관도 멈춰야 합니다.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최종 산물이 감정이고 유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 환경이라면 스스로 똑같은 감정을 느끼기를 멈출 때 더 이상 나는 똑같은 유전자에게 똑같은 지시를 내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익숙한 감정들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는 내 몸의 유전자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장기 스트레스 호르몬이 건강한 유전자의 발현을 하향 조절하고 질병을 유발하므로 내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하고 거기서 멈출 때마다 나는 내 몸을 스트레스 감정에 길들이는 과정을 멈추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익숙한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명상을 하면 에너지적, 신경학적, 생물학적, 화학적, 유전적으로 예측했던 그 미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나 재확인하곤 하던 익숙한 과거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특정 시공간 속에 있는 사람이나 일에 대해 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음으로 해서 더 이상 과거의 똑같은 신경 네트워크를 발화하지도 않고 그 연결을 강화하지도 않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현재 순간으로 되돌아올 때 나는 창조 에너지를 내게 다시 되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장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정보의 장입니다. 이는 시공간 너머에 존재하며 지성 혹은 의식의 장이라고 할 수 있죠. 양자장은 전혀 물리적 혹은 물질적이지 않으며 우리의 감각으로 지각되지 않습니다. 자연의 모든 법칙들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이 에너지와 정보의 통합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든 것은 비록 단단해 보일지라도 사실 에너지 혹은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대부분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곧 그 광대한 공간에서 전자들이 움직이는 양식이 완전히 예측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자들은 한순간 여기에 있는가 싶으면 다음 순간 사라져버리죠. 그것들이 언제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예측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전자들이 무한한 가능성 혹은 개연성 속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찰자가 무언가 물질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찾을 때에만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 혹은 정보의 장이 우리가 전자로 알고 있는 입자, 즉 물질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양자 사건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관찰자가 그 전자를 더 이상 관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자마자 그 전자는 다시 에너지로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 물질의 입자는 우리가 관찰하고 주의를 보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주의를 주지 않는 순간 그것은 에너지로 돌아가고 가능성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일 똑같은 마음 자세로 삶을 바라보고 과거의 기초에 미래를 기대할 때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장을 우리 인생이라는 늘 똑같은 정보 패턴 속으로 붕괴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물질 세상 속의 대상과 장소에 대한 주의를 걷어들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곳에도 있지 않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선적인 시간에 대한 주의를 걷어들이면 우리는 아무 시간 속에서도 있지 않게 될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현재 순간에 존재하며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양자장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스스로 물질 세상에 속해 있다고 여기지 않거나 물질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로 물질의 영향을 주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는 물질 너머에 있으며 더 이상 자신을 시공간 속에 있는 몸이라고 여기지도 않을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라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통합장의 무한한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순간에 머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가 바로 이것이죠.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물질 너머의 미지의 세계로 정보 혹은 의식을 전달하는 보이지 않는 주파수돌로만 이루어진 세계로 주의와 에너지를 내보내게 될 겁니다. 전자로부터 주의를 걷어들이자 전자가 에너지와 가능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한 양자 과학자들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주의를 걷어들이고 과거의 기억을 넘어선다면 우리 인생이 가능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미지의 것에 에너지를 더 오래 투자하면 할수록 우리는 살면서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가능성을 더 많이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